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펜을 이용해서 꽃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릴 꽃은 해바라기 꽃이에요. 해바라기 꽃을 그려나가는 기본적인 순서와 방식에 대한 설명부터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바라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가운데에 동그란 원형의 형태가 들어있는 게 가장 포인트겠죠. 기본적인 형태의 틀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 형태를 중심으로 십자선을 긋는다는 느낌으로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꽃잎의 특징의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꽃의 형태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십자선으로 각 포인트에서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꽃잎의 형태들을 먼저 하나씩 그려가면서 형태를 진행시키는 편이에요. 12시 방향, 그리고 9시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꽃, 6시 방향에도 하나를 그려주고요. 이 기준의 사이에 들어가는 꽃잎의 위치를 하나씩 그려가면서 정확한 꽃의 형태를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형태 스케치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은 꽃잎의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꽃잎의 위치를 하나씩 그려나가다 보면 자연스러운 꽃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날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형태를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진행을 할 때는 기본적인 형태는 연필로 연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펜을 이용해서는 섬세하게, 꼼꼼하게 스케치를 진행시켜 나가셔야 돼요. 펜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집중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중심에 들어가는 원형의 형태를 가볍게 체크를 진행시켜 주시고요. 이 주변에 들어가는 포인트의 가장 커다란 꽃잎의 위치부터 잡아가면서 형태를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부터 꽃잎을 너무 정확하게 다 그려 내려가다 보면 꽃잎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공간이 너무 비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몇 가지 잡아 놓은 뒤에 그 사이에 면적의 분할을 해 가면서 꽃잎의 개수를 맞춰 나가는 식으로 형태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선에서 가려지지 않고 전체가 보여지는 커다란 꽃잎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먼저 잡아주시고요. 세부적인 사이에 보이는 작은 꽃잎들은 펜을 이용해서 바로 스케치를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샤프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형태 스케치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펜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형태 스케치들을 정리시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안쪽에 있는 원형의 형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태를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꽃잎과 안쪽에 만나는 부분의 형태가 경계 부분에서 형태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의 형태를 꼼꼼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스케치의 표현은 내가 얼마나 정교하게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스케치의 퀄리티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의 형태들을 내가 생략하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표현력이 달라지게 되겠죠. 꽃잎의 형태들을 하나씩 추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펜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주실 때는 펜선의 강약 조절을 정확하게 표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일정한 진하기로 힘없이 스케치를 해주기보다는 형태의 꺾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선의 강약 표현을 만들어주면서 입체감 있는 형태의 표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끝부분에 스케치를 조금 강조시켜 주시고요.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형태 표현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가장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꽃잎의 기본 외곽 형태들을 한 번씩 스케치 라인을 잡았습니다. 자, 잎사귀에서는 잎사귀의 끝부분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형태가 표현되어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귀찮은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꽃의 표현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귀찮더라도 조금 꼼꼼하게 표현을 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연필 스케치를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안쪽에 가장 어두운 표현을 먼저 스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는 해바라기 씨가 굉장히 가득 차 있는 형태 표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의 색감의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암의 표현을 통해서 농도 차이를 만들어 가면서 형태를 정리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형태가 진한 외곽 부분에 라인들을 한번 정리를 시켜 주시고요. 안쪽에서 나눠지는 작은 덩어리의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형태 스케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나씩 그려나가려고 하면 표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느낌 위주로 표현을 해주셔도 충분히 해바라기의 느낌이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조금 쉽고 간단하게 표현을 진행시켜 보세요. 자, 안쪽으로도 형태의 표현들을 조금 꽉 채워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잡았던 부분과 안쪽 부분의 색감의 농도 차이를 살짝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가장 외곽 부분의 어둠들은 해층선을 통해서 명암의 톤 차이를 표현시켜 보도록 할게요. 짧은 직선을 이용해서 촘촘한 선의 간격으로 어둠의 톤 차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자, 밝은 꽃잎과 만나는 가장 대비가 심해야 되는 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색감의 농도를 정확하게 차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둠의 농도를 최대한 진하게 강하게 잡아주면서 꽃잎이 더 밝고 선명하게 구분되어져서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긴 선을 이용해서 중간 톤의 색감 표현도 가볍게 올려주시고요. 자, 보면 또 제일 안쪽 부분이 조금 어둡게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안쪽 부분의 명암을 살짝 잡아서 안쪽에 씨앗의 표현을 마무리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표현이 복잡할 것 같았던 제일 안쪽의 씨앗 부분의 스케치를 진행을 시켜줬고요. 자, 이제 꽃잎의 표현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꽃잎의 표현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톤은 좀 밝은 색상이면서 선의 강약도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안쪽으로 또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명암 표현도 적절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두워지지는 않아야 되면서도 입체감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 밝은 꽃잎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잎의 꺾이는 가장 끝부분은 스케치 선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포인트 라인들을 정리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꽃잎의 형태들이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겠죠? 자, 꽃잎과 꽃잎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앞쪽에 있는 꽃잎을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꽃잎에는 그림자 표현을 만들어주면서 약간 어둡게 톤을 잡아주셔야 꽃잎이 서로 구분되어지는 톤의 표현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밝게 꽃잎의 형태들을 유지를 시켜주지만 그림자가 생기는 꽃잎은 과감하게 어둠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자, 꽃잎의 표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꽃잎의 패턴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모양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몇 장 그리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조금은 쉽고 빠르게 그려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장의 꽃잎 뒤쪽으로 생기는 그림자 표현을 만들어 주시고요. 꽃잎의 넓은 면적에는 주름 표현이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 주름 표현도 만들어 주시고 주름 때문에 생기는 명암의 표현도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살짝 어둡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몇 가지 패턴만 반복적으로 꽃잎에 적용을 시키면 어렵지 않게 꽃잎의 느낌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포개어져 있는 꽃잎의 입체감을 정확하게 살려주기 위해서는
앞쪽에 나와 있는 꽃잎의 그림자 표현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쪽을 보면 앞쪽에 꽃잎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그림자를 형태를 정확하게 그려주시면서 명암 체크를 해주셔야 꽃잎과 꽃잎이 서로 포개어져 있는 입체감 있는 구조가 전달될 수 있어요. 꽃잎의 표현을 너무 밝게 화사하게만 그리려고 하다 보면 이런 그림자 표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입체감이 약한 얇은 꽃잎의 형태들은 그림자 표현을 정확히 잡아주셔야 확실하게 입체감이 전달되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표현을 확실히 잡아주시는 것을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 장씩 꼼꼼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 시간은 제 편입니다. 언젠가 완성은 되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그리려고 하시다 보면 표현력도 떨어지고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정확하게 표현력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줄기의 명암 표현부터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쪽을 밝게 남겨두시고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어둠을 명암 표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줄기 부분에 명암도 강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잎사귀의 끝부분을 강하게 명암을 잡아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명암의 톤 차이를 정리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톤도 가볍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앞쪽으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잎사귀 표현이면서 빛을 많이 받지 못하는 어둠의 면적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을 포인트로 가장 진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나머지 뒤쪽의 잎사귀들은 조금 약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맥 때문에 생기는 명암의 표현들을 가볍게 잡아주면서 잎사귀의 굴곡을 조금씩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뻗어나가는 인맥의 줄기들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인맥의 방향성에 맞춰서 선을 사용을 해주시면 잎사귀의 형태를 조금은 쉽게 전달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맥의 커다란 위치들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인맥 사이사이에 약간의 밝음을 남겨가면서 명암의 표현을 가볍게 한 번씩 올려주고 있어요. 자, 너무 구체적이고 세밀한 형태의 표현을 진행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층선을 이용해서 가볍게 명암 처리만 해줘도 이미지의 전달에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명암의 표현만 확실하게 전달을 시켜주신다 생각하고 스케치를 진행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펜을 이용해서 해바라기 꽃의 형태 스케치와 명암 표현까지 진행을 시켜봤어요. 자, 오늘 제가 진행한 펜의 두께는 0.05mm 펜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어요. 꽤 얇은 펜촉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펜촉이 얇은 만큼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스케치의 표현과 명암의 해층선 표현이 가능했어요. 펜촉의 두께에 따라서 표현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섬세한 표현을 위해서는 얇은 펜촉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진행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